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할게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렌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래에 나타날 두려운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세계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쓴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숫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딱딱 맞는 것이 도리어 더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이하는 것들이 대체로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를 그냥 숫자로 이해하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14만 4천 명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이단들이 꼭 이야기하는 것이 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같은 것이 있는가? 이 요한계시록 7장 같은 경우가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특별한 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통 삽입 문장이라고 삽입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런 삽입장이 4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6장을 끝내고 7장을 쏙 빼고 8장을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독특한 아주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3장부터 쭉 하늘에 올라가는 장면들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 이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보좌 위에 계신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는 인봉이 이렇게 찍혀 있다고 그랬어요. 실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것을 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그 이제 인봉된 것을 일곱 개를 띄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무시무시한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는 드디어 순교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나오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어야 하는데 갑자기 일곱 번째 인이 아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고 일곱 번째 인은 요한계시록 8장이 나옵니다. 왜 그러죠?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이런 독특한 구조가 계속 나오는 것은 그런 두려움을 계속 보면서 느껴지는 교회나 교인들에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죠. 공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는 또 심판받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교회를 위로하고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이게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세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잘 안 다가오지만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예수 믿는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라고 할 때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죽어가는 순교자가 8천 명이 넘거든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태워 죽여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나이지리아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느낌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현실이죠.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저 지금 시리아에 있는 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읽혀지는 요한계시록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런 공포가 있나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싹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엔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일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여섯 개의 재앙이 닥친 그 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을 뗄 때마다 수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온 세상이 멸망해버리고 말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닥치고 있는데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됩니다. 저것 때문에 성경이 엉터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땅은 저렇게 그 옛날 시대는 땅을 이렇게 지구가 편편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둥글다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엉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는 내면이 아니고 동그랗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 네 모퉁이는 땅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가 보통 4가 나오면 그는 보통 성경에서 4로 이야기하는 것은 땅을 이야기할 때 온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4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가 둥그러도 다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저거는 이 지구, 이 땅을 이야기할 땐 늘 4를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땅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죠? 무시무시한 바람, 그냥 지구를 이렇게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 저와 같이 유학을 왔던 목사님,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었는데 한국의 그 군종 목사님이셨어요. 군종 목사님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국가에서 미국으로 1년씩 혹은 2년씩 국가 재정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한국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군대 제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국방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너무 많으니까 당신도 안 들어오면 목회자들에 대한 군종 유학 보내는 TO를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그 당시 계셨던 오카는 목사님이랑 다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는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른들이 얘기하니까 어쩌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럼 내 미국에서 마지막 시간은 미국을 이렇게 횡단하겠다고 그러고는 밴을 빌려 타고 온 가족이 동부로 떠났어요. 근데 조금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이 팔다리가 다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텍사스를 지나갈 쯤에 토네이도가 이분 차를 들어서 집어던졌어요. 그냥 바람이 차를 이렇게 옆으로 민 게 아니고 돌아올라서 던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를 경험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부러졌어요 다. 다행히 사모님하고 두 아이는 조금만 다쳤는데 목사님이 아주 많이 다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바람에 그 정도 되어진 거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태리에 지금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 유명한 그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물이 180m가 더 높아져가지고 지금 성 마테오 성당 1200년 된 그 성당 잠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 동부는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다 꽁꽁 얼어가지고 고드름이 이렇게 된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서부는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21세기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1절은 하나님이 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더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못하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붙잡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도 사실은 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상식적일 수가 있나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이지요. 예수님께서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폭풍우가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더라고요. 왜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생에도 폭풍우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폭풍우 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겼어요? 그냥 예수님 붙들고 헤쳐나온 거지. 어느 순간 보니까 헤쳐나왔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곱 죄인을 떼시기 전에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헬라어적인 전형학과 원뚱은 우리 짐승에게 낙인 찍잖아요. 그 옛날에는 노예에게도 낙인을 찍었잖아요. 이건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두를 불로 뜨겁게 달고서 이렇게 지져서 그것이 내 거다라고 표현했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인을 찍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다. 얘는 내 딸이다. 얘는 내 거다.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하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내 사람이다라고 보호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해돋는 데서부터 한국의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동방하면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해돋는 데로부터 하니까 일본의 또 이 기가 이게 또 막 이렇게 태양이니까 일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신천지가 특별히 이 해돋는 데서부터 하는 이 요한계시록 풀이에 해돋는 데를 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옛날부터 동방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열두 지파를 그 신천지가 열두 지파로 나눠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 이만희 씨가 그 구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만 2천 명씩 세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인을 치는 사람이 바로 이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 사람만이 이 구원의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대한 그 신천지 해석이에요. 우리가 듣기에는 기가 막힌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또 어떻게 들으면 또 기가 막히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해돋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온 지구를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4절을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갓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이제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를 더 가져야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처음에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여호와의 증인이죠. 근데 요즘은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 명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계산해도 여호와의 증인이 처음 시작해서부터 14만 4천 명이 이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요즘은 14만 4천 명 외에도 구원할 자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천지도 14만 4천 명 얘기하는데 요즘 신천지도 조금 바뀌었어요. 신천지가 20만이 넘어가니까 거기도 이제 좀 얘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창세로부터 이제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그냥 기독교인들, 인류학자들이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있었던 숫자가 500억 정도래요. 500억. 거기에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오늘날도 매년 통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는 사람이 10억 정도 된다. 아니, 1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2년만 지나도 20만이에요. 옛날 예수님 때부터 초대교회에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순교했죠. 이북에서 유교 때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 14만 4천 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영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게, 이게 만약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딱 해버리면 이 다음에 나는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여기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그러면 14만 4천 명이라는 게 무슨 그 다음부터는 인류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지파 중에 1만 2천 명씩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의 숫자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의 완전한 숫자를 가리켜 우리는 7이다 혹은 12이다 이 두 개만 완전한 숫자로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땅의 숫자를 4라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에서 4고요. 하늘의 숫자를 가리켜 3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삼위에서 3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삼위라고 해서 3이 아니고 하늘의 숫자로 3을 얘기를 해요. 1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태생, 첫 번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1은 그런 식으로 늘 해석을 해요. 2라고 하는 것은 보통 증인을 얘기하면 이때 2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사실, 증인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땅에 있는 숫자와 하늘에 있는 숫자 3 이걸 합하면 몇이 나오죠? 그래서 7은 완전한 숫자예요. 하늘과 땅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곱하면 몇이 나오죠? 4 곱하기 3인데 아, 네, 훌륭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고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일반적인 해석. 이 완전한 수 12에 12지파 10이면 144명,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많다라고 하는, 셀 수 없다라고 하는 숫자, 보통 얘기할 때 천이라고 얘기하는 천천히 할 때 그 천을 넣으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셀 수 없는 숫자, 구원하실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딱 정해버려서 이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재림의 때가 얼마 되지 않았고 종말의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종교는 가장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됩니다. 다 그만두게 되죠.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일을 그만두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제 막 들어가고 거기서 원하는 걸 하는데 돈이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 다 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도 이제 생활하는데 이제 두려우니까 그거 이제 교회에다 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숫자를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으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두려운 거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4만 4천 명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정확하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지파로씩 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예수 믿는다고 해봤자 우린 구원 못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를 믿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우리는 똑같은 다 어려움을 겪고 우리는 병도 걸리고 고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내가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감동이 와서 내가 인침을 받았나? 아니면 외적인 어떤 표시가 있나?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의 갈등이 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갈등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을 가리켜 유월절이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죠. 바로왕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보내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아홉 개가 떨어졌는데도 이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시죠. 그것은 뭐하냐면 첫 번째 장자, 아까 말씀드렸던 일, 첫 번째 장자, 초태생, 그리고 첫 새끼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단,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 피가 발라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생김새가 다릅니다.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다른 것처럼 유태인하고 이 애굽 사람들은 종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를 넘어올 때 나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 발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리지 않으실 거다. 애굽 사람하고 나는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이거 바르지 않아도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김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죄 없이 짓는다라고 살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악질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을 때때로 두들겨 패고 간신 노릇하고 거짓말하고 이스라엘 동족들 등쳐먹고 살아서 세상에 천벌이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런 천벌 받을 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처자들도 그 피를 닮아서 그런지 그런 악질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는 그 죽음의 천사가 올 때 두려워 떨면서 자기 아들들을 붙들고 조금 구리고 앉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줄까 두려워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건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착하게 살았으니까 굳이 이거 바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저건 진짜 악질이다라고, 저거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 그 사람도 살았고 혹이나 이집트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친하게 자기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한테 제발 거기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해서 들어온 사람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피만 보면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갖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나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이게 마음이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분의 그 감정적인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인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하나님께 인침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요한복음 6장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에부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냉기는 물을 왕으로 삼으면 모든 뭐 양식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5,000명이 먹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나를 온 것이 아니고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나를 쫓아온 거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얘기들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계속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니라. 그리고는 더 읽어볼게요. 5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고백하는 것, 내 안에 예수가 거하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될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에베소서 1장, 오늘은 늦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다 설명하기 한지 너무 어려워서 부분 부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기 무님방과 물설주의 그 밟는 어린 양의 피와 같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까지는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 수많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숫자들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으로 그 유명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여러 지파가 나오는데 몇 가지만 그냥 말씀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기에 그 원래 그 맏아들은 르우벤인데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뭐 당연하죠. 예수님이 유다의 이 계보에서 나왔으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사사기에 보면 우상을 가장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단지파가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수많은 분들의 얘기는 단지파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당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왔던 이 기와 있잖아요. 단 고조선 시대 때 만든 이 기와에 히브리 문자처럼 쓰여져 있는 것이 많다. 여러분 그거 인터넷에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해석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이제 열두 지파가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요셉 지파라고 얘기하면서 지파 중에 한 지파를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열두 지파는 그 온 인류를 의미하는 완전한 열두 숫자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혼자 바보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어떤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 신앙 지키겠다고 이렇게 바보같이 하는 것이 멍청한 짓이 아닌가, 나 혼자 등신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이 우리 다음에 있는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음 세대인가요? 다른 세대예요. 완전히 다른 세대. 생각이 다른 세대, 신앙의 모습도 다른 세대예요. 완전히 다른 세대.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른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것을 고집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다른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조가 바뀌고 무너지고 달라져도 나 혼자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가 아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 안에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저 이슬람들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진짜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분명히 맞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끌고 하는데 우리가 그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심판에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가게 하시고 주님의 귀가 기울여지는 그 신음소리에 우리의 귀도 기울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지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서 같이 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러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애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의 구세주가 되시지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 붙들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난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이 수요일 저녁에 그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노라고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가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님,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에게 인치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겠습니다 또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